셋! 하이양의 반전 매력이죠. 시즌2에 우리 방예담군과 악동 뮤지션이 들어왔단 말이죠. 저한테 무섭다 그래서 제가 조금 상처를 받았었는데 네. 그래도 조금 이렇게 느낌상 조금 무서웠다. 하이 선배님이라 그래야 되나? 시크하고 조금 차가워 보이는 내 얼굴이 문제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무서워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일본도 네. 같이 갔다 온 사이에요. 앞으로 더 친해지길 바래요. 다 좋은데 살 조금만 뺐으면 좋겠어요. 지민 씨 몇 킬로 뺐나요? 시즌2에서 제일 많이 빼신 분은 누구신가요? 근데 너무 다 말랐어요. 맞아요. 약간 좀 화가 나요. 지금 괜찮아, 괜찮아. 네, 가장 귀여운 멤버. 예담입니다. 현장에서 형 누나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담 군이 귀여운 것 같아요. 아현 누나가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여움의 승자는 시즌1, 2! 자, 과연! 누나들 쓰러집니다 지금. 귀여워요. 근데 시즌1과 2가 지금 절대 밀리지 않아요. 따라하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울살떨기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코끼리인데요. 물을 마시고 뿜을 때 소리를 내겠습니다. 자, 갑니다. 코끼리. 개인기 우승자 박지민양. 자, 시즌2 친구들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 중에서 가장 히트곡이 많아요. 사람들의 눈가기를 즐겁게 해준 악동 뮤지션의 히트곡. 아직도 얼떨떨해요. 뭘 아직도 얼떨떨해? 난 얼떨떨해. 나는 얼떨떨해. 뭐가 제일 달라졌어요? 네. 저희 사는 곳부터 집도 생겼어요? 몽골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그쵸. 실력을 너무 작게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높게 평가해 주시니까 네. 저희 스스로를 다시 보게 됐어요. 형 누나들 자신감 잃지 말고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K-POP STAR 시즌 3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K-POP STAR 시즌 3도 굉장히 실력이 좋은 신청자가 많던 풍문입니다. 기대됩니다. 네, 네. 그리고 고릴라 우리도 CG 기술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진짜. 오빠랑 다 같이 보러 갈까요? 오빠? 삼촌. 아유, 제가 소녀시대 삼촌 팬입니까? 오빠 팬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미 삼촌 팬입니다. 다음은 사진 뉴스. 네, 놀라운 고개의 시구, 화제의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오게티, 시스타 조류춤까지 안 보면 후회하실 만큼 재미있는 치킨 밤 지금 시작합니다. 한밤에 포착된 아주 미스터리한 사진 한 장.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이 자세는 고개식으로 불리며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데요. 과연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신수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실력이면 실력, 외모면 외모, 완벽한 그녀, 원조 최조의정 신수지 씨입니다. 근데 또 고개식으로 지금 그렇게 불리던데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정석으로 던지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최재 선수니까 좀 기대를 하실 것 같아서 뭔가 색다른 걸 해보자 하고 고민한 끝에 이런 난도를 하게 됐어요. 무슨 밸런스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요?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준 화제의 영상 함께 감상하시죠. 소머지네요. 이 자세가 정말 가능한 건가요? 저렇게 하고 던져요? 아니 또 공이 또 제대로 나가가지고 난도 최상, 난도 최고, 상상을 초월하는 신수지 씨의 320도 회전 시구는 국내는 물론 세계까지 놀라게 했습니다. 시구 영상은 미국의 한 야구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Unbelievable한 시구를 위해선 더 unbelievable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멈추셨어요? 아유, 더 심각하게 불었죠. 땀 더 흘리면서 긴장하고. 올림픽 때보다 더. 어머. 그리고 이어지는 리얼 고개 시구. 우와. 따라 엄두조차 안 나더라고요. 이거는 아무도 못 잘 거야. 조심해야 돼. 뜨거운 또 관심까지 보여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수지 씨 다음에 또 멋진 시구 기대할게요. 수목국 시청률 1위, 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안방극장을 사로잡고 있는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그런데 이런 명품 드라마도 피해갈 수 없는 순간이 있으니 바로 드라마 속 오게티, 미친 수다댐 레이더망에 딱 걸린 그 장면. 드라마만큼이나 흥미진진합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아니 너의 오게티가 보여.
너목 들어오겠지 첫 번째 박사 이종석 씨를 찾아 다급하게 주방에 들어가는 이보영 씨. 이 장면에 오겠지 눈치채셨나요? 확인 들어갑니다.